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세션인 도커 기반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XE홉의 백엔드 개발자 박원빈이라고 합니다. 혹시 도커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약간의 활용 부분이 있는 거라서 모르시는 분이 들으시기에는 괜찮은데 좀 아시는 분이 들으시면 지루할 수가 있어요. 약간 모른 척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발표 순서는 도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이미지나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그 사용법을 기초로 해서 SE3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위에서 SE3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도커 파일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도커 파일이나 이미지로 만든 XE와 MySQL을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E3 이미지 만들기까지 진행한 다음에 한 15분 정도 쉬고, 도커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커에 대한 설명인데요. 도커는 2003년에 발표된 고언어로 작성된 오픈소스이고,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아래 보시면, 버추얼 머신은 하이퍼비전 위에 게스트OS가 들어가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면서 게스트OS에서 먹는 리소스의 손실이 있는데요. 도커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 도커 위에 컨테이너로 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방식이어서 리소스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도 도커가 뭔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설명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용법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 보시면은 도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컨테이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도커의 이미지는 도커 허브란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도커 서치란 명령어로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커 서치 우분투를 검색하게 되면은 우분투라는 리눅스 이미지를 검색해 볼수 있는데요. 앞에 네임에 우분투라고만 나오고 다른 사용자 이름이 없는 부분은 도커 허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오피셜이란 부분에도 OK라고 해서 공식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 부분은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우분투에 관련된 이미지들까지 같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도커 서치로 검색하는 이미지를 도커 풀이라는 명령어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 도커와 그 깃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깃과 도커는 명령어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깃을 아시는 분이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커 풀 우분투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도커 허브에서 우분투에 대한 이미지를 다운받아 오는데요. 우분투 뒤에 별다른 태그 없이 다운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latest라는 태그가 붙게 돼서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받게 되고, 다운받은 다음 docker images라는 명령을 쳐보게 되면 제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들의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docker 풀 우분투 다음에 14.04라는 태그를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정한 태그나 버전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지정한 버전의 이미지를 다운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 원래 받았던 레이티스 이미지와 14.04 이미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을 받았으면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docker create라는 명령어로 docker를 그 이미지를 다운받은 이미지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minus i와 t라는 옵션이 있는데, minus i는 제가 입력하는 키보드와 실행된 컨테이너의 스탠다드 인풋을 연결해 주는 명령어고, minus t 옵션은 컨테이너의 터미널과 터미널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마이너스 i와 t는 같이 사용을 해야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i t를 붙여서 실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임이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 뒤에 이름을 지정해주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정한 이름으로 컨테이너가 실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reate 다음에 docker p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리눅스의 명령어와 같은데, 실행 중인 제 컴퓨터에 남아있는 컨테이너들의 목록을 볼수 있는데, minus a 옵션을 붙이면 종료되는 컨테이너까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컨테이너가 크리에이트 상태이고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요. docker start 다음에 제가 지정한 이름이나 여기 이쪽에 보이는 아이디를 지정해주면 그 컨테이너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start 명령을 해준 다음에는 스테이터스가 업 상태로 바뀐 걸볼수 있고요.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됐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접속을 하려면 docker attach라는 명령을 쳐야 됩니다. docker attach 다음에
위에서 지정한 이름이나 아이디를 치치게 되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바로 우분투에 접속을 해서 제 컴퓨터에 우분투에 대한 이미지가 그 정보가 없더라도 도커허브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바로 우분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커허브에 있는 우분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보고 싶으면 간단한 명령어 몇 가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분투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명령어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docker ru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ocker run은 docker 풀이나 create, start를 한 번에 실행시켜 주는데요. 옵션은 create 명령 옵션과 똑같고 docker run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옵션을 주고 우분투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은 run 이때는 제가 이미지를 삭제했었기 때문에 docker허브에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다운받고 start, create와 start까지 해서 바로 실행되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이미지를 위에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종료 후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원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별다른 풀 작업 없이 바로 우분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커맨드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은 별다른 커맨드 입력 없이 우분투를 실행하게 되면은 배시로 들어가서 우분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쪽 커맨드에 echo hi라는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우분투가 실행되고 바로 echo hi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컨테이너의 목록을 보면 제가 지정했던 커맨드의 목록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가 지정한 네임인데 이 부분이 제가 마지막에 커맨드로 넣었던 부분과 기본적으로 우분투에서 커맨드에 지정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는 전부 엑시트 상태인데 다음에 진행할 과정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모두 삭제하려고 합니다. 삭제하는데 docker rm이라는 명령어가 있긴 하지만 rm은 아이디나 네임을 지정해줘서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docker 컨테이너 prune이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엑시트 상태인 컨테이너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XE3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XE3를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PHP나 Composer, Git 같은 기본적인 패키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한 번씩 설치하면서 이미지를 작성해보고 아파치라는 서버를 같이 우분투에 설치해서 서버와 XE 이미지가 한 이미지 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이미지와 MySQL을 연결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분투에 PHP를 설치를 먼저 해볼 건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우분투를 실행하고 아래 보이는 부분은 약간 도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PHP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이 명령을 다 치시게 된다면 PHP-V를 치시게 되면 PHP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고요. 다 실행이 PHP가 설치된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엑시트라는 명령을 쳐서 다시 호스트로 빠져나오면 지금 컨테이너의 상태를 보면 엑시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우분투 이미지에 우분투 컨테이너에 PHP가 설치된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들어 볼 건데요. docker commit이라는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git과 마찬가지로 -m의 옵션으로 메시지를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파란색 부분에는 동일하게 컨테이너 아이디나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해서 뒤에 보이는 것 같은 이름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바로 docker에 올릴 거기 때문에 앞에 제 아이디와 아이디 슬래시 그리고 xe3라는 이름을 지정했고요. 버전을 0.1 버전으로 태그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cker허브에 방금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할 건데 docker허브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은 공짜고요. 프라이빗 리파지토리 한 개까지는 공짜로 쓸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먼저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 docker login이라는 명령으로 docker 쪽에 docker허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풀을 할수 있는데요. 다시 docker images라는 명령으로 치시게 되면 처음 설치했던 우분투 이미지와 제가 방금 만든 xe3 0.1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0.1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git과 마찬가지로 docker push라는 명령으로 업로드를 하는데 docker push 그리고 제가 만든 레파지토리와 태그를 지정한 이미지를 풀을 시키게 되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과정이 완료된 다음 docker hub 사이트를 다시 가보시면 제가 방금 만든 이미지가 docker hub에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원래 docker hub에 올라가 있다면 docker search 검색을 했을 때이 목록에 제가 넣은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docker hub에 있는 레파지토리에 설명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제가 올린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적게 되면, 접근 다음 다시 서치를 하게 되면, 제가 넣은 설명과 함께 이미지가 업로드된 걸볼수 있는데, 이 상태가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이미지를 같이 쓸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이미지에 컴포저를 설치해 볼 건데요. 컴포저는 PHP에서 의존성 관리를 위해서 사용한 툴인데, X3를 사용하려면 컴포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컴포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실행시키는데, 컨테이너로 만들면서 이번엔 우분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만든 0.1이라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0.1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명령을 치지게 되면 컴포저 설치가 되고, 컴포저라는 명령을 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컴포저까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컴포저도 다시 엑시트를 하고, 아까 같은 과정으로 커밋을 한 다음 푸시까지 하면, 이제 도커부에 가서 레파지토리 봤을 때 0.2라는 버전의 이미지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커는 이미지를 저장할 때 레이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상태까지 똑같이 하셨으면은 이세 가지의 이미지가 있을 건데, 도커 인스펙트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제가 지정한 이미지에 대한 상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인스펙트 우분투를 쳤을 때 나오는 메시지들이고, 이 밑에 가면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미지의 레이어를 모두 보면은 위에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은 다 동일하게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우분투에 대한 이미지인데, 제가 PHP 인스톨할 때 우분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PHP 인스톨을 했고, 0.2 버전을 만들 때도 0.1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컴포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서로 공유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 좀더 쉽게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받은 이미지가 우분투 이미지인데, 우분투 이미지에서 레이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레이어는 제가 수정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수정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정한 부분이 따로 레이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PHP 인스톨을 하면서 생긴 레이어를 포함해서 X3 0.1 버전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컴포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이 수정되는 게 아니고 제가 추가한 컴포저 부분이 새로 레이어 하나가 추가되신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레이어를 기반으로 저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컨테이너들을 삭제하고 다시 이미지스를 보시고, 그럼 세 가지가 남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먼저 우분투 이미지를 지워볼 건데요. 도커 RMI라는 명령으로 우분투 이미지를 먼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레이티스 태그는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해줘도 자동으로 레이티스 태그가 붙은 이미지를 찾아서 삭제가 되는데, 우분투 이미지를 삭제할 때는 여기 딜리트가 아니고 언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분투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삭제되는 게 아니고 우분투라는 태그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0.1 버전을 지웠을 때도 0.1 버전에 대한 레이어를 0.2 버전이 갖고 있기 때문에 0.1 버전도 언태그가 되고, 0.2 버전을 지웠을 때 0.2 버전에 대한 태그를 삭제하게 되면은 0.2 버전이 가지고 있던 레이어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delete로 되면서 제 컴퓨터에서 이제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새로 풀받을 때 다운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0.2 버전을 풀받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런 이미지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레이어를 다 다운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분투를 받게 되면 0.2 버전이 우분투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lready exist라는 명령어가 나오면서 따로 풀은 받지 않고 바로 우분투 이미지에 태그가 붙으면서 우분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0.2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X3를 다운받아 보겠는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0.2 버전의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X3를 다운받습니다. X3를 다운받았을 때 PHP 아티잔 X인스톨이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위와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다시 빠져나온 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0.3 버전에 대한 커밋과 푸시 작업을 마치고 도커허브 사이트를 다시 확인하시면은 똑같이 0.3 버전이 업로드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2까지 설치가 됐기 때문에 X2를 실행을 해보려면은 아파치라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X3 0.3 버전에 아파치를 설치해 볼 건데요.
이전과 다르게 마이너스 P 옵션이 생겼는데, 마이너스 P 옵션은 제 호스트에 대한 포트와 새로 만든 컨테이너에 대한 포트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저는 HTTP를 쓸 거기 때문에 제 호스트의 80번 포트와 새로 만든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를 연결해 주는 명령어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명령어로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는데, 원래 여기서 exit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atus가 exit 상태가 되는데, 이번엔 exit가 아니고 Ctrl P와 Q를 연달아 치게 되면 방금 빠져 이렇게 되면 호스트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왔을 때 컨테이너의 상태가 엑시트가 아니고 그대로 업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PS로 확인해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이 포트 부분에 제가 위에 지정한 대로 80번 포트가 컨테이너의 80번 포트가 연결된 걸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도커 포트라는 명령어와 함께 컨테이너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지정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80번 포트가 제 호스트의 80번 포트와 연결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이 됐으면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다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어태치라는 명령으로 다시 접속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아파치 설치와 기본적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경로에 아까 엑스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버 설정과 아파치 설정 후 재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다 거치게 되고 제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XE 설치가 가능한 웹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아직은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설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ySQL 컨테이너와 방금 만든 이미지를 연결해 보겠는데요. 우선 아까와 마찬가지로 0.4 버전에 대한 작업, 커밋 작업을 마치고 이번에 MySQL을 실행해 보겠는데, MySQL은 이전에 실행했던 우분투와 다르게 옵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D 옵션은 MySQL은 실행되는 MySQL 이미지가 올라가면서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D 옵션을 줘서 디테치 모드로 실행을 해야 되고, MySQL의 3306 포트와 제 호스트의 3306 포트를 이어주고 XDB라는 이름을 지정해주고 마이너스 U 옵션을 써서 환경 변수를 넘겨줘야 되는데요. MySQL 루트 패스워드와 MySQL 데이터베이스라는 환경 변수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도커 허브에서 MySQL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밑에 설명이 있는데, 루트 패스워드는 생성되는 루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지정해 주고, MySQL 데이터베이스라는 인수는 처음 MySQL 컨테이너 설치되면서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MySQL 런을 실행시키게 되면 똑같이 이미지를 다운받고 그다음에 실행이 되게 되는데, 앞에 우분투와 다르게 마이너스 D 옵션을 줬기 때문에 MySQL은 이렇게 자기 컨테이너의 아이디를 출력해주면서 실행을 마치게 됩니다. 도커 PS로 실행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MySQL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행된 MySQL이 제대로 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는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도커 exec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도커 exec로 제가 지정한 커맨드를 MySQL에 실행시키는 명령어인데, 런과 똑같이 마이너스 i라는 옵션을 주고 xddb에 bash라는 명령어를 접속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bash로 MySQL에 접속하게 되는데, MySQL에 로그인을 하고 show 데이터베이스를 쳤을 때 아까 환경변수로 지정했던 xe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든 XE 이미지와 MySQL을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똑같이 0.4 버전을 이제 컨테이너로 생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링크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 옵션은 지금 실행 중인 컨테이너와 연결을 해준 옵션인데, 앞에 XEDB라는 제가 지정한 MySQL의 컨테이너 이름과 MySQL이라는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이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XDB라는 MySQL과 연결이 됩니다. 접속 다음에 따로 아파치를 실행하는 명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치를 실행하고 아까와 같이 로컬호스트로 접속하게 되면 XE 설치가 가능한데, 데이터 호스트에는 아까 실행했던 컨테이너인 MySQL 컨테이너인 XE underbar DB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면 XE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남은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